특정 유형 카드 40장에서 나와 관련된 내용의 카드를 8장 뽑고 유형별로 분류합니다. 8장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자신의 성격 유형이 됩니다. 성격 유형 설명 카드를 활용하여 자신의 성격 유형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. 활동판 카드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. 자신이 뽑은 카드 중 가장 갈등이 되는 내용의 카드를 내 유형은 카드에 올려놓은 후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. 갈등 상황에 대한 격려 카드를 두 장 선택하여 격려하기 1, 2 카드에 올려놓고 카드 선택 이유를 설명합니다. 활동 내용을 활동지에 옮겨 적습니다.